예, 그 축사는 지금 자료집에 실려 있는 내용으로 하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도 만들어 주시고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귀한 걸음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는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셨는데 우리 김두관 위원님께서 아마 이렇게 준비는 해 놓으시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우선 멀리 계시겠지만 감사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늘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또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우리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같이 해주시는 서른 위원님, 민주화 운동 동지로서 무한한 신뢰도 드리고 오늘 이렇게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멀리서 제주도에서 이용 선생님도 오시고 울산에서 윤덕근 위원님, 강원도의 박인균 위원님, 여러분들 특히 전태삼 선생님과 김맹신 선생님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 좀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좋은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축하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같이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늘 같이 연대해 주시고 부산에서도요, 그 문민철 동지님도 오시고 그리고 우리 서울에서 유강자 선생님 예? 그리고 여러분들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마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자장이 되어 주셔가지고 토론회를 이끌어 주실 건데 거기에도 감사드리고 예, 이 정도로 그냥 감사의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석하신 여러분께 참잘 오셨다 생각합니다. 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70년대, 80년대, 또그 이후, 그 이전, 치열하게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오셨고, 또 희생당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의 민주주의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덕분으로 이런 그 민주적 사회상을 구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사회가 과거에 대한 잘못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됐지만은 과거에 애써서 희생당하고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그분들에 대한 예우 이게 잘안 되고 있는 것이 자금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 법으로 정리를 하고 법으로 규정해서 사회적으로 상찬해야 될 분들은 상찬을 하고 그리고 정확한 평가를 해서 그분들의 예우와 그분들의 처우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해야 할 당연한 도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안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실정입니다. 특히 이제 이건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을 해서 법률에 따라서 국가적 책임을 지고 그 과거의 공적에 대한 평가도 하고 그에 따른 예우를 해내야 되는데 그게 번번이 부닥쳐 왔습니다. 장애에. 저도 민주화유공자법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장애에 부닥쳐 가지고 좌절은 아닙니다만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단을 내려서 제가 나서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지난번 했던 그걸 다시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은 또 제가 자신이 당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좀 우스꽝스러운 상황이기도 하지만은 해보니까 나설 사람이 마땅치도 않고 내가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또 새롭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법을 제가 발의를 해서 정리를 하고자 하는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전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그이 이미 그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그래서 적은 돈이나마 매달 조금씩 그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들에 대한 이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거 나가고 있는데 이 조치를 좀더 확대해서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지원도 좀 폭도 넓히고 이런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조례로 각 지자체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좀 확대하고 폭을 넓히는 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절하고 이 조치가 빨리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이 돼서 각 지역에 있는 의회 의원들이 민재운동 유공자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오늘 이 토론회는 참 잘 만들어졌는데 의외로 적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조금 안쓰러운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허진수 이상이야 여러분들이 고생하셨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이 결론은 전파는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좀 더 확대해서 안 하고 있는 지자체는 하고 있는 지자체를 따라서 경기 서울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 조치가 오늘 이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법적 장치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민주운동 유공자에 대한 법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가열차가 하겠다는 약속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토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약속들이 있어가지고 이 토론을 지켜보지 못하고 먼저 자리를 뜨게 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민주운동 동지의 사단법인 동지하고 저희 의원실에서 공동 주최를 했는데 제가 이 많이 외를 못 가서 너무 미안하고 송구합니다. 사실은 뭐 17개 시도 중에 이미 조례를 만든 시도의회도 있고 또 그러지 못한 것도 있고 해서 아마 오늘 토론을 개최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토론회가 필요 없을 정도로 미리 우리 1기, 2기 또 3기 민주개혁정부에서 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4기 민주정부, 개혁민주정부 출범도 저희들 역량 부족으로 못하고 해서 많이 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월 달부터는 저희들이 야당이 되지만 그래도 일당으로서의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아마 보좌관이나 기록을 한 것 같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서른 대선배님께서 다녀가셨다고 들었는데요. 서른 선배님은 본인 어르신이 또 독립 유공자이시고 본인이 민주운동을 오랫동안 함께 하신 분이라 이런 일에 늘 앞장을 서시고 계셔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조례가 지금 제정되지 않는 시도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죄송합니다. 근데 조계종 정신적 지도자가 종정이라고 그러는데요. 마침 제 지역군 양산통도사의 방장 스님인 성파큰 스님이 5년 임기에 17대 대한불교 조계종 정신적 지도자 종정으로 추대식을 했는데 오늘 뭐 대통령 네 분하고 각계각층의 많은 불자들이 와서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저도 신앙이 불교라서 참석할 때 안 올 수 없어서 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주와 자주는 우리 민족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가꾸고 지켜나가야 될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하고요. 그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들이 노력했고 이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에 대한 예우는 단순하게 개인적인 시혜 차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라는 가치의 소중함 그런 것들이 후손들에게 정확하게 인식이 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독립유공자를 예우해야 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시혜라기보다는 이 땅의 자주, 독립, 그 중요성을 모두 다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김영 교수님께서 벌써 여러 차례 이 정리를 해주시고 아마 이 그 논문도 상당히 그 호평을 받은 거로 학회에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이제 그 정리를 해서 발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신 김영 교수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한양대학교 이영재 교수님, 2018년도 그 보훈처에서 이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이렇게 또 노력하시고 그다음에 굉장히 좋은 의견을 내주시고 계십니다. 이영재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서 오셨는데요. 강원도의회 의원이신 박인균 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토론자로 우리 전국민주화운동 동지의 사무처장이면서 김혜씨 의원으로서 경남 지역의 그 운영위원장까지 이렇게 같이 맡아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마 이 그 우리 이 민주운동 동지회가 만들어지고 또 지금도 지속되는데 이 경남 지역의 동지분들이 선봉에 서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거기에 같이 밀알이 돼서 참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이광희 사무처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혜영 교수님, 학회에서 최고의 논문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논문을 쓰셨는데 김혜영 교수님이 발제 국가보훈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에 관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부산대학교 김혜원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 관련된 뭐 토론회에서 몇 번 발제를 하고 그때 했던 내용들을 좀 간추려서 사실은 뭐 학술지에 투고를 했으면 됐고 그래서 오늘 발표도 그때 투고한 원래 2월 말에 이제 그 출간된 그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그 글은 뭐 최고의 글이다, 최고의 논문이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다만 학계 특히 저희 헌법학계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나 논의들이 거의 전무했던 상황이었다 보니까 그 드문 글이었다는 뭐 그런 평가들을 이제 심사 과정에서 좀 받기는 했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사실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 혹은 뭐 민주화 운동에 공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 어떤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관련된 어떤 그 입법에 관한 문제를 촉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차원이라면은 우리가 먼저 성찰해봐야 하는 것은 모든 입법은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입법은 그것이 중앙의 입법기관인 국회이건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기관인 지방의회이건 간에 궁극적으로는 헌법적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헌법적 가치의 구체화 작업들인 것이죠. 그러면은 그러한 구체화 작업의 한 내용으로서 지금 우리가 담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 예우에 관한 사항들은 그러면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에 관한 예우 문제는 헌법적 차원에서 어떠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헌법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러한 것들은 헌법적 가치와는 크게 상관없는 그냥 단순한 법률적 차원에 혹은 법률 하위에 뭐 그런 차원인 것인지 이런 것들부터 사실은 먼저 성찰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 헌법에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을 찾아보면은 사실 우리 헌법은 이러한 민주화운동 제가 읽기에는 이런 민주운동에 공이 있는 분들을 우리 헌법이 소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우리 헌법 전문에서 우리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 통과 불의의 한과 4.19 민주 이념을 개성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헌법에 벌써 민주 이념에 대한 개성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민주적 기본을 더 확고히 하고 이런 표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직접적으로는 우리 헌법 32조 6항에서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그 보훈에 관련된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32조 6항의 내용들은
그 취업과 관련해서 우선적인 취업의 기회 보장이지만은 이 헌법 32조 6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은 헌법 32조 제6항에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뭐 상위군경이라든지 뭐 그 유가족들에 대해서 취업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법률로서 취업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이렇게 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에서 취업과 관련된 우선적인 이러한 조치들은 예시가 아니라 한 가지 그 열거가 아니라 한 가지 예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의 헌신은 우리가 부훈이라고 하면은 특별한 어떤 공덕 내지는 공훈에 대해서 보답한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혹은 국가가 달성하고자 하는 이념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희생들이과 그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공훈들이 있는 경우에 국가 차원에서 보답을 하겠다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특히 이제 우리 헌법 32조 6항에서 구체화되고 있고 32조 6항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은 국가 부문에 관한 포괄적인 조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런데 이제 그 우리 헌법 안에 뭐 민주화운동 관련자 혹은 민주유공자 이런 용어들 자체가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 우리의 과제는 헌법 32조 6항에 규정하고 있는 민주유공자라는 개념 안에 그 국가유공자라는 개념 안에 민주화운동에 공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고민들을 해보아야 할 터인데 그런데 그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민주이념이라든지 또 우리 헌법 이 자체가 특히 현행 우리 헌법은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부터 누적되어 왔던 그러한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얻어진 저항의 산물들이죠. 그때부터 해서 87년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숱하게 많은 어떤 국가 권력의 어떤 독재, 그다음에 그 법치주의한 유린, 그리고 일반적으로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면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실천 활동들을 우리가 소박하게 이해를 할 때 이런 민주주의는 결국은 국민 다수의 합의에 의해서 국가의 통치 권력이 행사되고 그리고 그러한 행사가 법에 따라서 조정되고 통제될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는 뭐 그 독재를 배격하고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활동들을 이러한 이념들이 우리 현실에 잘 구현되도록 할 의무가 누구한테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사실 일반 국민들은 이런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는 헌법 안 지켜도 그만이거든요. 우리는 기껏 해봐야 법률만 잘 지키면 아무 문제 없고요. 때때로는 예전의 윤리니 뭐 이런 거 지켜주면 좋고 아니면 그만인데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존재는 대한민국 정치 공동체에서는 공권력 기관이에요. 국가예요. 우리는 헌법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국가 권력을 통제하고 규율하고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정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권력의 어떤 식민이었거나 신민이었거나 이랬던 존재들이 혁명 과정을 통해서 나라의 주인으로 거듭나면서 권력으로부터 쟁취해낸 전리품과도 같은 무기 이게 바로 헌법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헌법 재정 권력자 주권자인 거죠. 이걸 우리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헌법을 활용하는 존재들이고 그래서 이런 헌법을 활용해서 일정한 정치 공동체의 과업 달성을 위해서 일정 권력이 필요하니까 공권력, 국가 권력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러한 국가 권력을 평가하고 통제하고 규율하고 지도하는 이러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게 사실 우리 헌법상 우리 주권자의 위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만들어놓은 국가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사명이나 임무들 중에 하나가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우리 각각의 개개인들은 민주이념을 계승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의무자는 바로 국가인 것이고 국가가 대한민국 정치 공동체가 민주주의에 부합되도록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 의무가 있는 국가 권력이 그런 의무를 다 하기는 커녕 거꾸로 그러한 의무를 훼손하거나 더 적극적으로 독재나 이러한 어떤 그 권력 독재라든지 법치에 반하는 어떤 권력 행사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행위들을 할 때 그럴 때 그 구성원들이 거기에 맞서서 저항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현행 우리 헌법을 탄생시킨 그리고 현행 우리 헌정체제를 탄생시킨 원동력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가 마땅히 했어야 하는 일들인데 그것을 국가가 제대로 안 하니까
나서서 한 일들이죠. 그러면 이러한 일들은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 기관이 해야 할 일들인데 그렇게 할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 대신 나서서 어떤 일들을 한 것이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일정한 공헌이 있는 경우에 그래서 그러한 큰 공헌이 있는 사람들을 헌법 32조 6항에서 이야기하는 민주유공자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면은 과연 32조 6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는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의무를 우리는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헌법 32조 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범주 안에 민주화에 헌신해서 공을 세웠던 즉 그 민주유공자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우리 헌법을 낙해한 헌정사적 배경에서도 그리고 우리 헌법 전문에서도 그리고 그 밖에 우리 헌법 그 89조나 80조나 영전 소요라든지 이러한 규정들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민주유공자들에 대한 보답으로서 보답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답 즉 국가 보호는 기본적으로 헌법적 차원의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이러한 것들을 구현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형성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입법권자가 그 내용들을 적절한 수준에서 형성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현행 우리 법률 체계에서 이러한 민주유공자에 대한 보훈이라는 헌법적인 가치를 구현할 국회가 그러한 헌법적 가치에 상응하는 법률 체계들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민주유공자들을 규율하고 있는 규범 체계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차원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첫 번째는 이게 민주화 운동과 관련돼 있다는 측면에서 민주화 관련된 법률 체계들이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공을 세운 경우에 그것에 대한 국가가 보답한다는 의미에서 즉 국가보호법 체계 이 두 법률 체계에서 과연 민주화 운동에 공이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평가와 실질적으로 어떠한 위상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이 두 법률 체계에서도 민주유공자들은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다 혹은 과소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먼저 첫 번째로 민주화 운동 관련 법률들이라고 민주화 운동 관련 법률들이라고 하면은 크게 우리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민주화 운동인지 아닌지 조사하고 확인하고 하는 것을 규율하고 있는 규범들이 있고요. 그 이제 뭐 과거사 정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런 넓은 의미 여기에 들어가겠죠. 어떠한 것들이 민주화 운동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살펴보는 것, 조사하고 살펴보는 것. 그럼 이게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민주화 운동 할 때 그러한 그 저항의 대상이었던 그런 해당 공권력의 주체들을 확정이 되면 그런 주체들을 처벌하거나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그 대가를 그 치르도록 하는 규범 체계들 이런 예컨대 그 주동자들에 대한 어떤 뭐 특별법을 만들어서 처벌한다든지 대표적인 게 이제 소위 5.18 특별법 같은 이런 것들이죠. 이런 법률들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또 그것에 참가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그러한 민주화 운동 그 자체를 기리고 그것을 개성하고자 하는 규범들 크게 보면 세 가지 영역으로 이제 분류해 볼 수 있을 텐데 민주유공자들에 대한 어떤 규범들은 이 중에서 이 세 번째 것에 해당할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것과 관련해서 가장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예법입니다. 근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예법은 거기서 이제 그 민주화운동에 관련 그 범위들을 상대적으로 좀 폭넓게 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예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그 해당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법이지 해당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예법상 민주화운동으로 포섭될 수 있는 범위들은 굉장히 넓은데 그것에 참여했던 주체들은 소외시켜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소외되고 있는 현상들은 우리 헌법 10조의 이념에 좀 부합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인간으로서 존엄이라고 하면은 인간 존엄은 인간 그 자체가 다른 무엇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인간 그 자체가 목적적 가치로 대우받을 때 우리는 존엄이 실현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적어도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그 구성원인 국민이 수단화되지 않고 목적적 가치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규범적인 요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그 기념을 하면서 그 기념 대상인 민주화 운동들은 굉장히 폭넓게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그것에 참여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을 예우들을 만약에 빼놓고 있다면은 국가가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기념하는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일종의 국가 기념 행사를 위한 수단화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존엄이라는 헌법 10조의 이념에 부합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튼 그 기념사업의법은 그 상대적으로 민주화운동의 범위를 폭넓게 형성하고 있지만은 그것에 참여했던 그리고 그것에 공이 있는 사람들 개개 사람들은 소외시켜 놓고 있고요. 민주화운동 보상법이 있죠.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뭐 그 피해하고 그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이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 예우와 지원 등에 관한 일반법인데 이 법률은 민주화운동의 범위들을 굉장히 협소하게 좁혀놨습니다. 1964년 이후부터 일어났던 사건들 중에서 또 그 중에서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고 또 심의를 거쳐서 인정된 사람들로 국한해 놓고 있고요. 그래서 범위를 굉장히 좁혀놓아서 거기서 누락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고 또 무엇보다도 민주화 운동에 공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국가 보훈이라는 것은 결국 그러한 공에 대한 보답인데 민주화 그 민주보상법에서는 그 이러한 공에 대한 보답으로서 그 규범의 내용들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로 그 피해하고 그리고 또 그 생활 내 형편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보훈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 지급 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국가에게 국가와 관련 속에서 어떠한 급부를 이렇게 받을 때 해당 그 급부가 본질이 배상금인지 보상금인지 아니면은 사회 보장 수급권인지 아니면은 공헌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이루어지는 보훈금인지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분별할 필요가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은 보상금이라고 한다면은 국가가 적법한 권력 활동을 통해서 어떤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그 피해를 전부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피해의 정도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게 판단의 척도에서 굉장히 중요할 테고요. 대상금이라면은 국가의 불법 행위니까 이러한 피해의 정도와 함께 국가의 어떤 불법성을 고려해서 입었던 내용들을 전부하고 그러한 불법 행위한 국가 내지 국가기관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과제로 남게 되는 것이고요. 사회보장수급권이라면은 주어진 우리가 살아가는 데 부닥치는 각종 위험 상황에서 얼마나 대처할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를 중심으로 하겠죠. 그래서 뭐 경제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질병에 대한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노령이라든지 뭐 등등 이러한 위험과 위험도와 관련해서 그 일정한 척도들이 해당 사회보장 수급권을 형성하는 매개국 근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민주화 운동에 공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용어부터 사실은 여기 지금 플래카드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뭐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용어들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하면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사람이잖아요. 민주화운동을 탄압했던 국가 권력 기관들도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사람이잖아요. 민주화운동하는 사람들 탄압하는 과정에서 실종됐거나 아니면 다쳤거나 이러한 사람들도 우리의 언어적인 용어에서는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사람이죠. 그러면은 실제로 민주화운동에 공이 있는 사람들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은 선상에서 포착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민주화운동에 공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모욕에 가까운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피는 것은 이러한 민주화운동에 공이 있는데 이러한
특별한 공들이 있는 경우에 이것에 대한 국가가 응당해야 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탄압했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국가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보상금이건 배상금이건 이런 것이 아니라 보훈금 혹은 보훈급여금 이렇게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들은 판단하는 1차적인 가장 중요한 기준들은 민주화 운동의 공에 상응하는 반대급부여야 한다. 1차적으로는 물론 그 밖에 생활형편이나 다른 여러 것들은 그런 것들에 보충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인 기준들은 민주화 운동에 대한 공헌의 정도, 그런 이런 공헌의 정도가 뚜렷하지 않다면은 그걸로 인해서 뭐 사망을 했는지 많이 다쳤는지 이런 것들 통해서 간접적으로 추정하거나 확인하는 방법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기본 원칙은 그러한 공헌에 따른 반대급부란 것이 뚜렷해져야지 명칭이라든지 이름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오해나 혹은 모욕 이런 것들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국가보훈법 체계에서는 국가보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가가 대한민국은 정치 공동체에 특별한 공이 있는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국가가 특별히 반대급부를 지급하고자 하는 이러한 법률 체계들인데 국가보훈법 체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은 국가보훈기본법입니다. 근데 이 국가보훈기본법에서는 실제로 민주화 운동, 즉 자유민주주의 활동들에 대해서 공이 있는 사람들을 국가 유공자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발제문에도 밝혔는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공이 있는 사람들을 예우하는 일반법이 국가 유공자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근데 국가 유공자 등에 관한 법률은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는 4.19를 언급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우리 독립혁명 관련해서 독립운동자들 그 외에는 대개 이제 뭐 6.25 전쟁이라든지 등등 해서 주로 순국한 군경이나 상위 군경 이것에 대해서 주목해서 유공자로 많이 형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실 민주화 운동에 공이 있는 민주유공자하고 상위 군경이라든지 뭐 전몰 군경 이런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조금 다른 존재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상위 군경이나 전몰 군경은 특수한 신분 관계를 전제로 해서 이루어졌던 공들이거든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군이건 경찰이건 간에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그 공로나 헌신에 대한 문제인 것이고요. 이런 분들은 자신의 직업 활동 수행의 일환이다. 물론 그런 공이 폄하되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은 자신의 직무 수행 활동의 일환으로고 그리고 평상시에 국민이 세금 내고 해서 그러한 군이나 경찰을 유지하고 있는 것들도 그러한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일차적으로 나서서 그것들을 헌법적인 문제들 해결하라는 것인데 민주유공자들은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거든요. 아닌데 국가가 직접적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될 국가가 거꾸로 민주주의를 억압하거나 위협하는 거니까 그러한 것에 맞서서 한 행위들에 대한 그 보건에 관한 문제들이죠. 그러면 양자는 사실 어찌 보면은 질적으로 다른 문제이고 그러면 어디가 먼저 더 국가 차원에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해야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국가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하다가 생긴 공하고 그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서서 국가가 오히려 헌법상 부여받은 자신의 임무를 파괴하는 행위들의 저항한 행위들하고 이렇게 본다면은 제 상식으로는 정상 국가라고 한다면은 후자인 경우에 국가는 훨씬 더 많은 그 안타까움과 그리고 보훈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가 유공자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많은 거의 대부분의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내용 그 참여자들을 공헌 있는 사람들을 국가 유공자의 범주에서 제외해 놓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밖에 다른 특별법 형태로 5.18 관련해서는 다른 법률이 만들어져서 일정 부분 국가 보훈의 급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보훈법 체계에서도
대부분의 민주유공자들은 그 소외되고 과소평가되고 있죠. 그 군경들의 상위 군경이나 전문 군경들에 비해서 이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국회에서는 아마 법률을 이제 만들려고 여러 번 시도들이 있었는데 아까 전에 저 서른 의원께서 와서 뭐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제안했던 것이 나흘 만에 철회했었고요. 그때 서른 의원 등 뭐 70명 넘는 의원들이 발의했던 것이 철회되었고요. 지금 현재 현행 입법기 하에 제출되어 있는 관련 법률안은 그 우원식 의원안 한 개가 지금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것들도 통과할 수 있을 것인지 낙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올라와 있는 우원식 의원안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흡한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민주유공자로서 포착될 수 있는 범위들을 굉장히 많이 좁혀놨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망이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뭐 이런 정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뭐 정학받았다든지 아니면은 뭐 감옥에 일부 갔다든지 뭐 이러한 정도들은 상당 부분 제외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민주 그 유공자로 그 대우받을 수 있는 민주운동 관련자로 대우받을 수 있는 그 범주가 그 민주보상법에 따라서 정해지도록 하고 있다 보니까 민주보상법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국가보안법 등에 대해서 처벌받았던 적이 있는 사람들은 또 제외놓고 있는데 사실 그 민주운동하는 과정에서 특히 독재정권이나 이런 시절에서는 오히려 국가보안법이나 관련된 어떤 법률체계들을 위반하는 것이 민주운동의 중요한 내용이나 활동의 내용이었을 가능성들이 많고요. 그러면 그러한 경우들을 보상의 대상으로서 배제해놓고 있는 것은 좀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각종 문제들이 확인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 발제문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국회가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런 빈틈을 조금 메우기 위해서 조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시도들이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좀 더 활발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시도들과 관련해서 먼저 우리가 조금 점검해봐야 하는 것이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그 내용을 그 민주유공자들에 대한 부원의 문제들을 이제 규율하는 것인데. 그런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회 지방의회는 기본적으로 자치에 관해서 규정을 제정할 수 있거든요. 우리 헌법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가 보훈에 관한 특히 민주유공자에 대한 보훈 문제가 관련된 사무가 이게 국가 사무냐 자치 사무냐 하는 것부터 사실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러한 그 민주화 운동에 대한 공들은 대개 국가의 폭력적인 권력들과 대결해서 이루어졌던 사건들이고요. 그럼 이건 본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나서서 하기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 국가적 과제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로 이것을 만들 수 없느냐? 근데 꼭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사실은 그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이러한 이념에 기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현행 관련된 각종 법률들은 이러한 민주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문제들을 다룸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의무들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법률의 정신들을 구체화하는 규범으로서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신이 소속된 그 관할의 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 일종의 보훈의 차원에서 또 국회가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좀 나서서 그것들을 관리하고 챙기고 규율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이념을 튼튼하게 하는 이러한 이념적인 의미도 갖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전체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지금 한 10개 그리고 이번 달 되면은 한 곳이 더 늘어서 이제 11개 정도 이렇게 이제 관련된 조례들이 그 만들어지는 것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들도 제가 좀 분석을 해서 뒤에 이제 좀 수록을 해놨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도 제가 보기엔 조금 이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구체적으로 뭐 금액을 얼마 받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다 그렇진 않은데 대부분의 그 조례들은 일단 용어 자체가 민주운동 관련자라는 이제 아주 모호한 용어들을 쓰면서 그 받는 것을 보상금 내지는 사회보험 수급권과 비슷한 형태로 그 실질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즉 그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그 얼마를 지급하거나 아니면은 생활 형편들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거나 그러면은 아니 그리고 또 아니면은 연령을 기준으로 하거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 형편을 기준으로 하면 똑같이 누구는 공헌이 많고 누구는 공헌이 적은데 공헌이 많은 사람은 공교롭게 재산이 많고 그럼 이런 경우는 지급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렇게 해서 지급된다면은 그 이름이 뭐 그 공무수당이건 보험금이건 간에 그것을 불문하고 그 실질은 사회보상금이죠. 사회보장금. 생활 수준의 형편에 따라서 지급하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다면은 과연 이것이 그 민주 유공자들에 대한 적확한 어떤 그 대우인가를 우리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그 마련되어 있는 그 지원의 가능성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급할 것인지 또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의 상당 부분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경향이 강합니다. 물론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법률이나 다른 방식으로 그것에 대해서 그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또 지원을 보상받는 것을 제외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보충적 차원에서의 어떤 일정한 경제적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생활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일부 보전하기 위한 장치로서 활용되 그 규율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장제비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이거는 그 생활 형편하고 상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것은 그 뭐 명실상부하게 그 유공자에 대한 어떤 그 국가 저기 보험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밖의 내용들은 그 실질은 유공에 상응하는 반대 급부가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발표문 마지막 부분에 결론 부분에는 그 김춘수의 꽃씨를 좀 인용해 와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누구와 소통을 하거나 대화 만나거나 어떤 관계를 형성하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절이다 윤리다 예절이라고 하면은 사람과 사람들 간에 있어서 관계 맺음이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특별히 예우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관계를 맺기 위한 예우의 대전제로서 그 예우할 사람을 정당하게 특정을 해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민주화운동에 이러한 공이 있는 사람들을 민주유공자로 특정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과정에서 피해 있고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열악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지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런 피해에 대해서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하는 이것은 민주유공자로 특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피해에 대한 보상은 다른 방식으로 다 해야만 마땅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등장한 게 이제 보상금이고 그게 불법 또 독재 정권 하였으니까 되게 불법 행위들이었겠죠. 불법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을 청구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전부 할 문제들을 보훈의 영역을 끌어들여서 오히려 유공자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들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을 은폐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의문이 들면서 첫 출발은 관련되는 이제 뭐 그 선우 의원께서도 아까 새롭게 다시 뭐 입법을 시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러한 입법의 첫 출발점은 사실은 그 대상자들을 정확하게 명명하는 것으로부터 사실은 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부터 그 하위법률 지방조례까지 폭넓게 조사하고 정리해 주시고 발표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이영재 교수님 토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혜원 교수님 좋은 발제 잘 들었습니다. 김혜원 교수님 토론을 맡은 이영재입니다. 무엇보다 김혜원 교수님 발제가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의미는 저는 그 헌법적 차원에서 민주화 운동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규정했다고 하는 점, 그리고 민주유공이 필요한 점을 제대로 지적해주고 계시다는 점에서 찾고 싶습니다. 그 박스 그 우리 자료집의 31페이지인데요. 음영을 처리한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발제문에 실려있는 내용인데요. 헌법적 차원의 보훈 대상자인 헌법 제32조 제6항 국가유공자에 민주화운동에 공이 있는 사람이 마땅히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이제 제기하고 계시고요. 만약 국가가 보훈과 관련해서 민주유공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면 이건 국가의 부작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헌법에 합치하기 어렵다고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을 준비하면서 김혜원 교수님 발제해 주신 내용들을 이제 쭉 한번 읽었습니다. 상당히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원칙적인 부분들을 잘 강조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그 토론자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들, 실질적인 문제들을 조금 제안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김혜원 교수님 그 발제 중에 중요한 원칙으로 제안되고 있는 부분은 시기의 문제입니다. 지금 민주화 보상법이 하고 있는 시기가 적절한가?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사례로 검토되고 있는 부분은 1960년부터 시작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입니다. 기념사업회법에는 1960년 시기가 앞에 있죠. 그리고 민주화 보상법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뿐만 아니라 행안부 장관의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고시하는 것도 민주화운동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시기적으로 그리고 내용과 관련한 기준에서도 폭이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발제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예우나 지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거 있지 않기 때문에 기념사업회법은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동안 행안부 장관의 관계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민주화운동으로 고시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실제 현실적으로 보면 이 조항이 왜 있는가 하면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는 신청자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을 관련자로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념사업을 전개하는 문제는 사후에 본인의 의사와는 또 다른 차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아직 한 건도 없었다는 거고요. 저는 그 48년에서 이제 기념사업회법은 60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나마 낫다라고 이제 김혜원 교수님 평가를 해주셨는데 김혜원 교수님이 바라시는 시기는 48년 8월 15일부터입니다. 그래서 그 64년 3월 23일까지 48년부터 행해졌던 민주화운동이 제외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지적이 원칙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2쪽에 한번 살펴보시면 그동안 98년부터 민주유공자법이 제안이 됐습니다. 15대부터 전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임기 만료 폐기가 되거나 그리고 이제 현재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우원식 안 하나가 남아 있고요. 검토 과정에서 제안됐던 쟁점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유공자법이 검토될 때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하나는 민주유공자 범위의 포괄성 문제였습니다. 민주화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기준을 그대로 따르면 크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이건 민주화 보상심의위원회가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별도의 심의기구를 둘 것이냐 말 것이냐가 쟁점이었습니다. 그 쟁점은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한 대상 외에 빠지는 부분이 많다는 문제 제기였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쟁점이었고, 별도의 심의기구를 두었을 때 민주화 보상심의위원회 인정 기준과 비교했을 때 폭이 넓을 거냐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용하기가 어려웠었고요. 제외된 시기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김혜원 교수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원칙상 타당합니다. 그런데 한번 따져보면 48년에서 64년 3월 23일까지를 따져보면 이 안에 예우되고 있는 거는 228, 38, 315, 419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한국전쟁이 있었습니다. 한국전쟁기가 있었고요. 그럼 이 한국전쟁기에는 민간인 학살 사건들이 있었고 어마어마한 지금 유족회 회원들이 있습니다. 보도연맹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간첩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60년 인혁당 1차 인혁 사건 외에 이 시기에 민주화운동이라고 포함시킬 수 있는 사건이 과연 있겠는가, 실익이 있겠는가의 부분을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보도연맹 사건으로 대상자가 늘어서 예산상 안 된다. 당연히 국회에서 나올 제안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보도연맹이나 민간인 학살 사건의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냐의 문제는 이건 또 다른 성격의 문제입니다. 시기를 앞으로 당겼을 때에 우려되는 문제는 지금 민주화운동 관련자 내부에서도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주 4.3은 민주화운동인가요? 여순 사건은 민주화운동인가요? 이 논란을 넘어가야 됩니다. 왜 그 이 64년으로 시기를 정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명확히 법률적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논란들을 비껴가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라는 부분들을 좀 현실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생활 수준과 연령의 고려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민주화 보상 심의위원회의 생활지원금이나 지금 각 그 지자체에서 만들고 있는 조례에 있는 부분이 시혜적인 수준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못하지만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그냥 뭐 10만 원, 20만 원을 주는 시혜적 차원이다라고 비판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걸 민주유공자 예우에 있어서 생활 수준과 연령의 고려를 삭제하는 문제는 우리 유공자법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고려하는 것보다 한 단계 위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국가유공자법 제7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이게 이제 앞에 있습니다. 국가유공의 희생과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생활 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해서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가유공자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규율되어 있는 각종 유공자들이 쭉 법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5.18 유공자법도 그대로 이 국가유공자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18 유공자법도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생활 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해서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원칙상 타당한 지적이심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법의 보상 원칙을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라고 이제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되게 미묘하게 걸려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민주유공자법과 조례가 지금 같이 걸려 있는데요. 그러면 그 지자체는 아까 발제하면서 김혜원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앙사무냐 국가사무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제가 한 8, 9년 정도 실무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 법률적으로 다툼을 좀 해보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33쪽의 하단에 보면 유공자법에 정확히 주체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것의 타당성을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국가유공자법 제3조를 따라서 관련된 유공자법 그 조례들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라고 하는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 유공자법이 규율을 하고 있는 문제이고 어떤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느냐가 이제 관건이겠다라는 거고요. 발제에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제 그 지자체의 예우나 지원 내용은 10만 원 정도 내외입니다. 조금 넘는 데가 있고요. 생활지원금 장제비 지급 정도에 이제 멈추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토론의 주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확산이고 개정 방향에 대한 토론회인 만큼 저는 앞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면 또는 개정한다면 아니면 현행 조례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실제 이 마침 부록이 딸려 있어서 제가 조례의 수준을 비교하는 방법을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35쪽입니다. 35쪽 강원도인데요. 강원도의 제4조를 보면 도지사의 책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고 나서 5조에 사업 및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신계승사업, 심신치유사업, 뭐 도에서 주최하는 박람회 행사 이용, 도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 그 다음이 다섯 번째입니다.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하느냐가 강원도 조례 내에서는 그나마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바로 어디로 넘어가냐면 생활지원금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고요. 37쪽의 경기도 쪽을 한번 살펴볼까요? 경기도 쪽의 도지사의 책무는 앞에 강원도하고 하나가 다릅니다. 4조의 도지사의 책무의 첫 번째,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가 되어 있는 반면에 두 번째 항에 보시면 경기도 교육감과 협력하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감과의 협력을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들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바로 알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생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강원도의 조례를 놓고 기념사업을 하는 것과 경기도의 조례를 놓고 기념사업을 하는 것은 공무원 입장에서 민주화운동의 예우나 이런 것들을 모른다고 쳤을 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5조는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역 속에 4조의 도지사의 책무, 교육청과 교과서를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타의 다른 행사들을 준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뒤에 조례들도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요? 경상남도 조례 40쪽인데요. 이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도지사의 책무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광주를 보면 경기도와 광주의 조례를 놓고 보면 42쪽인데요. 광주시 교육감과 협력하여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럼 경기도 조례가 광주시 조례를 이제 따라간 거죠. 저는 조례 하나를 제정할 때에도 새롭게 이런 조항 하나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도 굉장히 신중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경험을 했던 세대들이 연세가 드셨고 이제는 이제 이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앞으로 기념사업은 저는 지자체는 경험을 하지 않았던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업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강화했어요. 100% 강화했다고 한번 해보죠. 한 달에 20만 원씩 받으시면 예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생활의 정도에 따라서 나는 못 받고 저 사람은 받는다면 20만 원을 받는 분은 오히려 굴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있는 생활지원금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기준을 늘리는 거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문제는 정부 대 개인의 시혜 모델이 아니라 이제 지방정부와 개인 차원의 시혜 모델도 아니라 기념재단이나 이 사업들을 좀 제대로 기념하고 선생님들이 이 세상에 보람된 일들을 하고 안녕을 구했을 때에도 그 정신을 기릴 수 있는 사업들이 후대로 넘어가는 것이 제대로 된 예우이고 기념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자체 사정에 맞는 관광 투어를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고 교과서를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냥 조각상 하나 세워놓고 많은 밋밋한 공원이 아니라
굉장히 스토리가 있고 청소년들이 찾고 싶고 부모들 손을 잡고 오고 싶은 공원을 조성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앞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면 그런 방향의 기념재단의 재원들을 반드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서 수익사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그 의회 의원이신 그 박인균 의원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인균입니다. 우리 먼저 그 김혜원 선생님 그리고 이영재 선생님 아주 그 참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게 좀 제가 진작 좀 알았으면은 이 그 내용을 듣고 이 용어 선택 하나 또 그 내용 하나 신중하게 좀 밀고 당기면서 조금 더 이 좋게 만들었을 텐데 이 그러지 못해 가지고 그 아쉬운 거 아, 또 그나마 오늘 또 눈을 번쩍 뜨게 막 해준 이 또 설명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뭐 열정만 가지고 이제 그 강원도에서 그걸 했는데 이 만들다 보니까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와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한 점이 많은데요. 저희가 이 강원도 하면 저 TK 저리가라 할 정도로 아주 보수적입니다. 저희가 10대 이제 도의회인데 과거에는 뭐 저쪽 그 보수당이 다수다 보니까 그런 걸 엄두도 못 냈고 다만 이번 그 10대에서 저희가 이 46명 도의원 중에서 35명이 민주당이고 또 지사님이 또 민주당이고 그래서 그나마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만들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만 뜨거웠지 잘 모르고 만들고 이래서 참 뭐 모양새가 좀 그렇습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에 한 3년 전에 이 민주화 관련해서는 처음 그 민주화운동 기념조례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이 민주화운동 강원도 지역의 어떤 사례 조사 그다음에 어떤 뭐 교육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민주화운동 저 관련자 지원 조례를 만들었었는데요. 이 그 만들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이게 저희가 저게 그 이걸 하자 한 2년 전부터 했는데 한 1년 뭐 밀고 당기면서 잘 안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렇게 다수의 어떤 그 민주당 의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꼭 보면 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과연 우리하고 정체성이 맞을까? 뭐 이런 분들이 있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자, 이 상위 군경 또 전 이 한국 전쟁 등 전쟁 참전자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 예우와 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 왜 그 사람들 죄시키냐? 왜 이쪽을 강조하느냐? 뭐 이런 좀 애교한 논리. 또 그다음에 이 민생 법안이 많은데 왜 꼭 그걸 먼저 하려고 하냐. 이 의원들끼리 은근히 자기가 만든 또 좀 그 저기 이 조례에 대해서 경쟁이 붙다 보니까 입법 지원팀에서 이 부하가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는 내 거 먼저 하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제약도 받고 심지어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거는 노골적으로 뭐 저기 반대도 하고 이래 가지고 농담 반, 협박 반 해가지고 야 우리 민주당 의원이 이걸 반대한다 이 5.18 및 그 민주화운동 유공자 저기 예우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반다 기자회견 한번 해야겠네 이러면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슬쩍 흘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또 그리고 또한 저 같은 경우에는 80년도 5.18 그 광주 민주화운동 그다음에 또 이후에 민주화운동 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 자기 주머니 채우려는 거 아니야? 하는 어떤 이런 또 뭐 농 뭐 진담 반 농담 반 비슷한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아예 그 제가 그 민주화운동 저게 그 지원조례 이런 데서는 공동 발의로 했지만 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5.18 민주화운동 저기 유공자 지원 조례 예우와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아예 제 이름 냈습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한테 그 저기
대표 발의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처음에는 아까도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엔 5만 원인가 이렇게 월 주겠다고 하는 이거 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그 대표 발의 맡겼던 사람이 5만 원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동료 의원들한테 야 그래도 우리가 민주당 의원인데 이게 5만 원 이거 말이 되냐? 그 사람들은 우리 지금까지 반공국가에서 수많은 각종 혜택과 이런 걸 받아왔는데 이제 하나 조금 하나 주면서 5만 원이다 이거 좀 부끄러운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또 동료 의원들이 동의 그건 그렇다 해서 이 조례 심의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이제 10만 원까지 올렸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어떤 좀 해프닝이 있었고요. 예.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은 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쭉 얘기를 듣다 보니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예우와 어떤 보훈의 성격보다는 어떤 사회 보장 참 이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보태준다는 이런 어떤 차원 또 거다가 그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저게 뭐 상의를 당했다든가 구금을 당했다든가 어떤 뭐 이런 경우가 아닌 사람들은 많이 제외되는 어떤 안타까움 이런 것도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단 또 이 강원도에서 보수적인 지역에서 이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어떤 가치 인정 그리고 향후 이런 부분들이 더 발전하고 채워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동지들께서 잘 알다시피 이게 뭐 한번 속된 말로 데모 한번 했다 민주화 운동 했다 이 이유로 취직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이 뭐 그러다 보니까 각종 또 뭐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고 사회와 국가로부터 뭐 이 냉대와 소외 뭐 이러면서 참 뭐 비참하게 살았던 거 아닙니까? 아직은 작은 금액이지만 향후 좀 더 높여 나갈 수 있는 계기 실질적인 정말이지 저게 이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당시에 고문 받고 장가도 못 가고 뭐 이러면서 진짜 저게 뭐 이 저게 몸이 병신되고 이래서 제대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한 달에 한 몇십만 원만 좀 자기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런 점에서 이제 부족하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 의의가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제가 오늘 이 두 분 선생님 또 우리 또 다른 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원도에 가서 뭐 전국 단위에서는 제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없으니까 이 오늘 듣고 토론했던 걸 가지고 보완을 하고 개정을 하고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뭐 두서없이 뭐 좀 얘기들을 했는데 이 좀 이해 아 조금 더 한마디 더 합시다. 제가 이제 이런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이 강원도 같은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참고로 이 선진 지역 광주, 서울, 경기 이런 부분에 참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민주화 운동 예우에 관한 조례를 한번 좀 만들어 주시오. 제안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일단은 상위법이 있는가 없는가, 상충되는가 안 되는가,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사례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고 그걸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사례가 있다, 모범적인 사례가 있다, 이러면 이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부담을 많이 줄게 되죠. 그러면 무난하게 넘어가는데 사례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게 진행됩니다.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그 선진 지역에서 이런 좋은 조례 모범적인 조례가 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자료도 주고 격려도 하고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이렇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직접 조례 참여해 주시는 생생한 경험담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이광희 전문동 그 사무처장께서 토론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동 사무처장 이광희입니다. 조금 전에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제주도가 또 이름이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시 24분 시간으로 36명의 도의원 전체 만장일치 결의로 여기에 내용은 올려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로써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에서 11개 시도가 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반을 완전히 넘어서서 3분의 1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정이 안 된 시도는 세종시, 대구시, 경상북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대전시 이렇게 6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국회에서 만들고 있지 못하는 법을 민주유공자법을 그 내용상으로 우리가 바람직한 것까지는 못 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지방자치에서 이루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지방자치의 그 성과이고 지방정치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1952년에 처음 선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세 번을 했다가 52년, 56년, 60년 그렇게 세 번을 했다가 5.16 쿠데타가 61년에 일어나서 지방자치는 통일되는 날까지 중단한다 해서 그때부터 61년도부터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그랬다가 30년 만에 1991년도에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항쟁의 그 성과에 힘입어서 재개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재개되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1991년부터 지방자치가 부활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오늘의 이 자리가 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그 전국민주화운동 동지에도 가장 중요한 사업을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하고 실현하는 것으로서 역사 정의를 민주화운동의 역사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제1의 사업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 제도적인 장치인 유공자법은 아직 못하고 있더라도 이렇게 각 지방에서 절반이 넘는 지역에서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훌륭한 업적이요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인균 강원도의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선진적 좀 먼저 했던 시도에서 조례를 만들면 다른 시도는 그 조례를 내부를 내용을 보고 따라합니다. 따라하고 또 거기서 약간 가감을 하고 이렇게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또 앞서 있던 시도에서 조례를 또 개정을 하면 그 개정한 영향이 또 있어서 다른 시도가 또 그걸 보고 내용을 보고 좋다고 생각하면 또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발전되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정되지 못한 6개 지역 그리고 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용상의 문제가 있는 그런 지역들이 이렇게 계속 변화되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해당 조례가 맨 먼저 만들어진 게 2017년이거든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따지면 한 5년 동안 이렇게 굉장히 그 빠른 속도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학문적인 내용보다는 그 활동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자면 앞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이 조례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되어 있고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도 이 이름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해놨습니다. 무슨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 관련자 이러면 가해자도 피해자도 목격자도 전부 관련자입니다. 이렇게 정말 애매하고 치욕스럽기까지 한 이 용어를 쓴다는 것이 너무도 억울합니다. 그리고 반역사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자체도 그 용어를 민주화운동 공헌자라든지 민주화운동 유공자라든지 이렇게 고치고 저희들 이 지금 이 조례가 조례로 있는 이 조례도 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아니고 민주화운동 공헌자, 기여자 이런 뜻으로 정확하게 쓰기를 써서 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되는 개정하는 이
그 움직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공로수당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저는 이러한 활동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전국적으로 그리고 각 지역별로 활동의 주체가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예우지원조례를 만들기 전에 전국적으로 기념사업조례는 많이 있었거든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조례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유명무실화되었습니다. 각 도시에서 각 시도 그리고 각 시군에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조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많이 만들었는데 적용되는 게 꼭 있다면 4.19, 60 기념식 하는 정도, 그 정도 외에는 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사실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그 조례를 적용을 적극적으로 하면 지역민들에 대한 민주화운동의 역사 발굴, 정책 수립, 교육, 연구, 거기에 행사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그냥 행사 기념식 하면 하는 정도에 끝났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지역별로 전국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주체가 생기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그냥 종이에 불과할 수 있다. 공무원들은 이런 거 뭐 애타게 안 합니다. 공무원들은 법에서 강제해야 하지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자기가 나서서 뭐 열심히 하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 민주화운동의 역사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주체들이 적극 나서서 조례도 만들고 사업도 만들고 지역에 있는 시군 기초의원, 광역의원들한테 가서 예산 만들자 그러고 자치단체장한테 가서 예산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해야 하는 이런 일들을 벌려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저희 전국 민주화운동 동지회가 대단히 큰 역할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들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면서 저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하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근데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우리 저 김혜원 교수님이나 이영재 교수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이 민주화 운동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서 이 심사하고 했을 때 그 제외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 국가보안법이 적용돼서 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이런 사람들을 제외했거든요. 근데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겠지만 이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이 상당수가 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그 뭐 형을 살거나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빠지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봐 연구해 주셨으면 개인적인 바람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다음으로는 그 지역별 그 현황을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원래 오늘 그 광주 전남 지역에서 박미정 광주시 의원님, 그다음 서울에서 최정순 의원님, 그다음에 경상북도에서 임미애 의원님 이렇게 참여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의회가 열리거나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확진 뭐 이런 사정 때문에 직접 못 오셔가지고 그 못 오셨음을 말씀드리고요. 지역별 현황으로 먼저 울산에서 오신 윤덕권 의원님께서 말씀을 좀 간단히 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 네. 반갑습니다. 울산시의회 윤덕권 의원입니다. 저는 이제 시의회에서 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저랑 같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던 손종학 의원님, 지금 후반기에는 이제 우리 시의회 부의장님을 하고 계신데. 이 조례를 제 기억에 한 2019년도에 이 조례를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패널로 설명해 주셨듯이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는 그 당시에 통과되고
지금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는 통과가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21년 겨울에 울산 민주화 동지회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장님으로부터 김진석 위원장입니다. 김진국 위원장님. 네, 제가 이름이 갑자기 김진국 위원장님이 조례가 안 됐다고 이러길래 이상하다 전반기에서 했는데 이렇게 하고 찾아보니까 정말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손정학 부의장님 물어보니까 집행부의 부동의가 있었던 거죠. 오늘 강원도의회에 존경하는 박영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 못한다 이래가지고 뭐 똑같습니다. 상위법이 없다 뭐 이런 거죠. 저희들이 이제 의원을 해보면 상위법에 충돌이 되나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거지 법이 없다고 조례가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법이 안 되어도 지금 이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강원도에도 좀 많은 좀 보수색이 있지만 울산도 뭐 알다시피 김기현 원내대표가 저희 울산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하신 정치인인데 아주 만만치 않는 그런 저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걸 지금 내팽겨 두고 있다는 것이 좀 많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전화 오신 김진국 위원장님께서 이제 노동운동에 헌신하시고 울산에서 존경받는 노동운동에 앞장서신 분이신데 민주당이 집권했을 시에 이 조례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 빨리 해라.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를 설득하고 해서 이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조례를 봤을 때 뭐 똑같습니다. 왜 관련자지? 굉장히 당황스럽죠. 민주화 운동 유공자 아니야? 왜 관련자야? 뭐 이제 정말 국가 뭐 노동운동에 헌신하셨던 그런 노조에서 헌신하셨던 분들의 그때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노동자들이 해고나 이런 처우에 대해서 좀 더 보호를 받고 있는 지경인데요. 울산의 현대자동차는 그 1980년 당시 앞에 수위가 가위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머리 길면 머리를 자르고요. 뭐 하여튼 그렇게 탄압을 받던 대회였는데 당연히 지금 이 그 민주화 운동 유공자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들도 압력을 받아가면서 이제 이 조례를 통과했는데 국회의원님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유공자법을 빨리 좀 통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용어가 지금 뭐 상위 법률에 민주화 운동 관련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위 조례도 지금 관련자로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조례를 할 때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누구에게나 그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이제 초안을 마련했는데 집행부 동의가 안 되어서 그 당시에 주류가 되었던 뭐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하는 조례가 되어 있고요. 대한민국의 이제 서울과 경기도가 65세 이상 모두에게 명예 보상금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전 국민의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명예 보상금으로 받고 있는데 빨리 좀 이렇게 다른 데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전국 민주화 동지회에서 우리 시장님하고도 접촉을 하고 저희들도 이제 시장님 만나 뵙고 꼭 이래 전체를 다 지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자는 데까지 동의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그 당시에 보상심의회에 신청하지 않았던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당시에 수배되어 가지고
막 이렇게 전국으로 이렇게 흩어지셨던 분들이 국회에서 뭐 보상 심의한다, 보상해 준다 이러니까 정부를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그때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오지 못해서, 그래서 지금 보상 심의의 개정 법률안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이거 빨리 좀 보상 심의를 다시 좀 이렇게 접수를 받고 연장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 조례 진행하면서 와서 항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나도 옛날에 했는데 나 아니잖아. 왜 나 아니야? 뭐 이러면서 항의하는 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좀 그것도 보상 심의에도 좀 빨리 좀 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좀 청춘을 바쳐서 헌신했던 분들이 그게 합당한 그런 대우를 받는 게 중요하고요.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되지 않으면 자라나는 세대들도 아마 이렇게 국가가 또 독재 권력이나 또 위기에 당했을 때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정말 이것은 좀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국회에도 힘쓰고 저희들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도 또 이렇게 뭐 얘기하기로 된데 뭐 예정된 시간이 좀 오버가 되니까 우리 저 경남 쪽에 그 성현석 그 도의원님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 듣고 거기까지만 듣는 거로 하고 다음 전체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울산 경남 비슷하죠 상황이. 그럼에도 김경수 도정 하에서 저희들이 58명 중에 34명의 출발을 해서 현재는 29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다수당입니다. 그래서 진행은 뭐 어려움이 없었고요. 저희들은 뭐 단톡방에서 거의 토론 없이 그냥 같은 민주당이 제안하면 동의를 대부분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없는데 아까 말씀 그 패널 분들도 말씀을 쭉 하셨지만 그 배상 보상 이 금액과 관련해서 이제 집행부는 뭐 예산의 문제 항시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김경수 지사가 있을 때에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자기가 실제 어떤 지침을 주기가 되게 힘들어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오늘도 그 말씀하셨는데 17개 중에 11개가 어쨌든 제정이 되어지고 이게 이제 흐름으로 쭉 가면 나중에 오늘 같은 국회에 와서 이렇게 하는 이것도 하나의 흐름을 이제 또 자꾸 재촉하는 거라고 보고요. 뭐 30년, 40년 이렇게 참아오고 노력해온 이게 저는 당사자는 아닙니다. 뭐 피해를 직접적으로 뭐 제가 감방을 가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그 심리적으로 한 20, 30년을 사회생활을 못했던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사실 참 그 난감한 일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이 다음 지방정부에서 이런 환경이 만들어질까? 경남의 예를 들면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의문이 있어서 난감함은 있습니다만은 그 흐름에는 전반적으로 가지 않을까. 5년 동안에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그 흐름에는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또 의지는 뭐 다 있을 거라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도 기회 되는 대로 우리 이강희 처장님 계시는데 경남이 그런 역할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오신 분들 누구나 같이 참여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제해 주신 분이나 그다음에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또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견 또는 바램 이런 것들을 발표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저 조종주 선생님 강제 징집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의견 좀 내주세요. 강제징집 피해자 단체인 강녹진의 사무처장 맡고 있는 조종주라고 합니다. 예, 저희 강제징집은 원래 그 박정희 때부터 있긴 했는데 체계적으로 시작된 것은 전두환 때였습니다. 그 80년 9월 4일 첫 강제징집이 있었고요. 포구령 위반으로 잡혀있던 사람들을 그 모두 한꺼번에 끌고 간 사건 이후로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고 84년 이후에 공식적으로 없어졌다고 했지만 그 뒤에도 그 비공식적으로 계속 진행되어서 89년까지 있었습니다. 피해자 수는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된 명단으로는 2417명 그리고 최근에 진화의 이기 활동을 하면서 추가로 확보된 명단까지 하면 3,000명이 좀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더 있을 거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정희 때 강제징집된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강제징집된 1차적인 원인은 그 일단 박정희 때 말고요. 전두환 때 강제징집된 1차적인 원인은 그 당시에 그 첫 강제징집은 그 80년 광주 항쟁 이후에 광주의 진실을 밝히라는 그 요구를 하다가 끌려간 경우가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었고요. 그 뒤에도 계속 항내 민주화라든지 그다음에 군사 독재 타도 그 광주에 대한 진상 규명 등등을 주장하다가 다 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민주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말고 법률 개정안을 만들 때 우리 강제징집을 그 민주운동 사건에서 뺐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왜 빠졌는지 그 확인을 해서 저희는 꼭 다시 이것을 포함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만일 안 된다면 저희는 다시 재개정 운동을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 강제징집 피해자들은 꼭 그 이 조례 그 강제징집이 민주운동 관련 사건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개인의 활동을 다 입증을 해서 대부분은 민주운동 관련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신청 받을 때 정부로부터 그 정부에 신청을 하고 돈을 받고 하는 게 대단히 뭔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신청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생각들이 달라진 분들이 많고요. 어떻게든 간에 민주운동 관련자로 지정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 그것이 좀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현재 그런 상태라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열심히 이 활동들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열심히 참여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그 개정안이 이렇게 그 낼 때 강제징집 부분은 포함을 시키기로 그 좀 민변이라든가 뭐 여러 단체들 모여서 같이 회의해서 개정안에는 넣습니다. 강제징집 대상자들은. 아 그래요? 네, 회의 두 번.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내실 분들 자유롭게 의견 내주시죠. 네 김명신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 대표 김명신입니다. 오늘 우리 발표하신 우리 김혜원 교수님 그리고 또 여러 우리 선생님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이날 세미나 자리를 비롯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그 국회 앞에서 민주화 유공자법 제정을 위해서 또 육아협 그 어르신들이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고
또 저는 제가 이제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의 단체를 한 5년 전에 결성해 세우면서 제가 그 당시에 시작할 때 있는 사람들이 왜 이것이 왜 필요하냐고 생각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전두환이 죽고 나니까 죽었으니까 단체를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농담 비슷한 말씀을 또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여론의 추세 그리고 그 육아협의 어르신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떤 지지가 없어 보이는 듯한 그 현상 그리고 또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2018년 전국적으로 한 세네 군데 다니면서 서명을 받았고 2019년도에는 1년 동안 국회 앞에서 5.18 동성당과 함께 연대해가지고 1년 동안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위해서 애쓰면서 그 이후에 1년 후에 지금의 그 5.18 그 진화위 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2차가 다시 발족하는 데 기여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2020년도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 농성 천막을 치고 전두환이 죽기 전에 사죄하라. 너 사죄하지 않을 거면은 너는 감옥에 가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것을 전두환이 살아있을 때 해야 된다는 심정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무런 사죄 없이 죽었기 때문에 세브란스 앞에서 또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죄하지 않고 죽은 전두환을 규탄했고 또 이 과정에서 이수선 어머니의 그 80년도 개헌법 위반 그 사건에 4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서 북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여론을 하는 데 기여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대중적으로 이 민주화유공자법과 관련한 어떤 부분들 그리고 오공 청산의 문제들 요즘에 다시 유신청산위원회가 최근에 다시 이제 발족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지만 그럼에도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혹은 촛불민주시민들조차도 여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하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대중적인 어떤 여론을 확산해 나가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있는 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같이 힘을 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그 관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어떤 생각을 함께 하면서 한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지금 여러 선생님이 말씀하셨고 우리 여기 이제 발표자 선생님들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이 표현이 이제 예를 들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적극적인 유공자로서 민주화 투쟁을 했다라기보다도 혹시 단순 부상자 혹은 어떤 그냥 단순 어떤 피학살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포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넓은 시대적인 영역 안에서 이것들을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한 것인가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세부화해 나가서 진짜로 민주화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 그리고 조금 소극적으로 하신 분들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떤 단순 어떤 부상자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범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 헌법학자들이나 우리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들 중에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것을 어떤 범주화하는 게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이 왜 유공자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했는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저도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보상과 관련된 어떤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도 저촉되지 않고 이게 법률에 이게 합법적인 형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함으로써 전태일 이한열, 박종철을 유시한 그 당시에 모든 어떤 그게 돌아가셨던 열사들을 관련자라고 한다라고 하는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매우 속상하면서도 자존심 상하고 그런데 이 부분을 그렇다면 용어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용어에 대한 정리라는 것은 그 각각에 해당하는 범주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좀 더 세세하고 정교한 어떤 토론과 논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저는 그 우원식 의원께서 그 연세대 민주동문회와 함께
그 발표했던 자리에도 있었고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지만 우원식 의원의 안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계속해서 저도 그 천막에도 가봤지만 육아의 어르신들이 지금 수개월째 지금 국회 앞에서 천막을 치고 지금 농성 투쟁 중이신데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어떤 연계성을 지니고 그리고 저희 우리 단체도 전단 심판 국민 행동이기 때문에 엊그저께도 국회에서 김대중 영화를 상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연결돼서 연대해서 나가는 모양새를 취하고 우리 강록진 우리 또 우리 그분들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돼서 된다면 어떤 시너지 효과도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같이 여기에 연대해서 할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궁금했던 거 한 가지는 우원식 의원이 지금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런 발의된 안으로 남아있는데 제가 이제 잠깐 여기에서 그 내용을 보니까 몇 가지 이제 그 약간 이제 그 한계라고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이런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금 추진해서 통과하는 것이 목적인지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는 이것들을 더 보완해서 어떻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기다렸다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정권이 아니고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이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게 될 터인데 이번 5년 안에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늦게 다음에 민주정권에서 대권을 잡고 그때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은 그 정권의 성격에 맞게 혹은 국회의원의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이 지금 얼마 동안이라도 있을 이 몇 년 동안에 이것을 하려고 한다는 것인지 이것들에 대한 좀 더 세세한 이 어떤 투쟁의 목표나 어떤 좀 철저한 목표 의식을 갖고 여기에 맞게 하는 것이 옳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여기 선생님들과 함께 좀 더 자세하게 논의가 되고 한다면 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극적으로 정말 많이 홍보를 해가면서 이것들이 정말 돼야 되는데 아직도 안 된 이 현실을 우리가 개탄하면서 민주시민들이 힘을 보태 나갈 수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대한 조금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고 뭐가 어떤 것들이 좀 더 여기에 그렇다면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신 것인지 우원식 안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원식 안이 그래도 그중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안이라고 판단된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 더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인지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김명신이었습니다. 네, 그거는 어떻게 제가 잠깐 답변 드려도 될까 모르겠는데 아까 이제 서른 의원님 말씀하시지만 그 가장 중요한 차이가 우원식 의원 안과 지금 이 서른 의원이 다시 재발의하겠다라는 이 안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범위입니다. 범위. 그래서 이제 그 현재 그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으신 분들을 1차적인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다시 이제 그 재심의 신청을 이제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대략 한 3만 5천 명 정도가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3만 5천 명 정도의 분들에 대해서 4월까지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 이 뒤에 욕이 자꾸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이 뒤에 이 자식이 그 하기 전에 정말 4월 말까지 이렇게 통과하는 거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올라가면은 병합 심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원 시간 그다음에 이제 이 서른 의원이 이제 제출할 안 그다음에 이제 그 부마 항쟁 그 개정안을 냈습니다. 저 국민의힘 쪽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병합 심리가 될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런 일정 내 이런 것들은 좀 더 나오게 되면 저희 그 전민동 차원에서 이렇게 공지해 드리고 연대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연대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이 민주화운동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도 하고 하는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오늘도 이어서 온몸으로 실천하고 계시는 우리 전태삼 선생님 모시고 잠깐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오셔서 고맙습니다.
민주화 운동 유공자라는 그 말만 우리가 좀 들어도 뭔가 이렇게 조금 우리 마음에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민주화 운동 유공자법을 제정하라 하는 또 그리고 그 법률을 만든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소속이 돼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하나의 그냥 혼돈, 너무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이 40년 아니 50년이 그냥 지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50년 동안에 그럼 이 땅에 정의를 아니 그 국가의 뭐 재정이나 뭐 공무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뭘 했느냐 하는 그런 의혹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 그 많은 수많은 정부들이 전부와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을 이렇게 분홧발로 짓밟듯이 그리고 총칼로 무슨 법률을 폐쇄하듯이 인간의 존엄성들을 계속해서 41년 동안에 짓밟혀왔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저 민족 유가족 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86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김근태 형님이 같이 하는 형수님이 인재건 형수님이 아니 인혁당이나 빨갱이로 혹은 감옥에 갇히거나 사형을 당한 사람들이 빨갱이가 아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가족들이 서대문 형무소에 이슬로 사라졌던 가족들이 동네에 얼굴을 들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빨갱이 가족, 서대문 형무소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이 가족들이 동네를 밝은 대낮에 아침에 못 나갑니다. 식구들이 빨갱이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을 받았대. 이러한 그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중에 지금 동대문 창신동에 745개의 영정을 품고 있는 곳이 민족유가족협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700명이라고 했는데 강록진 아까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허원군 일병이 아니 군대에서 죽었는데 오른쪽 가슴 왼쪽 가슴에 그리고 머리에 세 발의 총탄을 맞고 죽었는데 양성태인가요? 법률 30년 동안에 국방부에서 서초동 검찰청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국방부는 법이야! 국방청이 말 들어! 그거는 자살이야 자살! 30년 동안 똑같이 자살이야 자살! 이 대한민국의 법률이라는 것이 그런 거였습니다. 자살이야 자살. 그러고 난 뒤에 그 허원군 일병이 도대체 군대에 가서 몇 명이 죽었느냐 하고 조사를 해봤어요. 30년 오는 동안에 6,200명이 군대에 가서 강록진 이름 모르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더 이상 계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까 나오신 분들 내가 이 일본 이 또히로부미 그것을 정말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조금이라도 더 필요한 시간과 함께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지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여기서 한쪽 하고 싶은 것은 18년 박정희 유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산대학교 계시는데요. 정광미 아시죠? 그 경제학자. 그 사람이 이게 아이들에게
대학교 교실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뭐가 이래서 안 되냐고 학생들이 물어보니까 YH 노동자가 여성 노동자가 글쎄 신민당 당사에서 떨어져 죽었대요. 그 30명이 모여서 또 얘기를 했어. 아, 이래 이거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100명, 200명, 500명이 됐어. 그것이 부마 사건입니다. 그 한 사람 정망이게 정광미가 발의한 그 내용이 유신 18년을 종식시켰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길에 그 김재규는 내가 뭐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럼 전두환이는 누굽니까? 전두환이가 사람입니까? 그 기관총으로 헬기에서 사람들을 사격하고 진압했다고 명령해놓고 거짓말하는 빨갱이보다도 더 나쁜 놈이 아닙니까? 이완용이가 어디 있어요? 전두환, 예? 사죄하고 참여하고 국민 앞에 이웃침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41년을 외쳤지만은 까딱도 안 했어요. 왜? 강남에 예? 임한소리가 조사해 보니까 5조 6조 원이 돈이 우후죽순처럼 자라고 있답니다. 나는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이 건 뭐 멸망되든 간에 한 달에 한 번씩 광화문 광장이든 국회의사당이든 여의도든 만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이 땅의 정의, 민주주의를 보고 싶은 심정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어디서 어디든 간에 여러분들이 길을 열어주시면은 우리가 가고 여러분이 길을 잃으면은 민주화운동 유공자 여러분들이 길을 만들어서 이분들을 초청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로 이 전체 토론을 마칠까 하는데요. 우리 정영훈 저 선생님이 꼭 말씀을 하셔야 되겠어요? 1분 안에 끝내주십시오. 예, 저는 뭐 그 민주화 운동 관련자 인증서를 두 개를 받았는데 뭐 아무런 이익은 없었고 또 그 불이익은 그냥 그대로 남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좋은 자리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민주화 운동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그 거기에 대한 보상에 대한 그 협의를 토론을 하고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그 민주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싸우다가 했는데 민주화가 되면서 민주정부가 되면서 이제 보상이라든가 이런 논의가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이제 다시 이게 다수결에 의해서 뭐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되긴 했지만은 그 정당성이 없는 방식으로 그 여론 조작 애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상에 대한 것만 관심을 기울일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새로운 지금 그 이 비민주적인 정권을 맞이해서 새로운 어떤 민주화 운동을 그 전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토론 중에 그 나오긴 했지만은 그 민주화 운동 관련자라고 하고 또 민주 유공자라고도 하는데 용어를 좀 명확하게 해서 명예롭게 이왕 명예롭게 할 거라면은 민주화 민주 그 유공자로 통일을 해서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고 그 조항 중에 불이익을 없도록 한다고 하는데 예외 조항이라든 이런 걸 둬가지고 그 말의 그 뭐랄까 취지를 무산시키는 그런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이제 좀 개선이 좀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정도로 해서 오늘 뭐 전국에서 말 그대로 제주에서도 오시고 울산 뭐 거제 부산 뭐 진짜 강원도 뭐 아주 전국에 다 모이셨는데요.
이렇게 마치도록 한데 이 마치기 전에 오늘 그 발제하신 분들 또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 한 30초 정도씩만 마지막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혜원 교수님부터 30초입니다. 예, 뭐 전 제 말씀 필요한 것들 드렸었고 사실은 그 제 발제 이후에 논의됐던 것들 관련해서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긴 합니다만은 뭐 시간이 다 돼서 또 다른 기회가 되면은 좀 더 말씀드리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영재 교수님. 예, 오늘 좋은 발제 토론할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열정들이 너무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열정이 좀 5년 살아가는데 큰 버팀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진화위나 민보상위법 개정안이나 유공자법이나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어려운 상황일 건데요. 선생님들 믿고 잘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가져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인균 의원님. 네, 오늘 하던 이 토론에 많은 걸 느끼고 또 이 부족한 부분들, 원칙에서 어긋난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를 공감했습니다. 지방에서는 지방대로, 국회에서는 국회대로 그런 부분들을 채우고 만들고 힘겹지만 5년 동안 하지 않으면 정말이지 물 건너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광희 사무처장님. 예. 네. 그 원래는 오늘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지원 조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관련 내용들이 많이 있고 해서 좀 이야기가 좀 많이 확장된 점이 있습니다. 아까 김명신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정말 그것만 하나 따로 떼가지고 그 민주유공자법 제정 및 민보상법 개정 두 가지 법률을 놓고 따로 한 자리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용중 선생님께서 가해자 바로 세우기 및 역사 왜곡에 대해서 이야기는 그것도 따로 하나 자리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전태삼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전두환 체제의 독재와 유신 문제 합쳐서 요즘 이제 유신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만 갖고 따로 하나 만들 정도로 정말 중요한 과제가 우리들한테 있고 또 할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들을 우리가 연대 단체들이 서로 이렇게 분담을 해가면서 이 자리 또는 뭐 다른 자리에서라도 그렇게 만들어서 함께 뜻을 모으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예, 한 가지는 광고를 하시려고 전대현 선생님께서 광고를 하시려 하다가 못했는데 이야기도 많아갖고 제가 말씀드릴게 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라는 이름의 김대중 선생의 활동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를 지금 그 국회나 또는 다른 장소나 이런 데서 상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우리 전태산 선생님께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에 돌아가서 이 영화를 되게 계약 상영 내지는 뭐 단체 상영합니다. 그 할 뜻이 계시는 분들은 전태산 선생님께서 지금 명함을 나눠드리니까 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오늘 어제 또 그 광고 뭐 광고가 아니고 어제 소식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그냥 소개만 드립니다. 예예. 예. 아니 제가 요 이야기 마치고 예예. 예. 예 그 한보만 사건이라고 그 전북 전주에서 이 두 분이 예, 1960년대에 이문사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예, 시민당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정치인께서 일을 했던 그 당시에 김대중 선생님께서 일을 했던 시민당에 일을 하다가 이 고등학생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문사를 했거든요. 이것을 계속 그 진실화해 위원회에 올리는데도 제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답니다. 그 이야기를 이쪽에 이야기를 한 것은 저한테 이야기 온 것은 이런 우리가 활동을 하니까 이 저 내용들이 홍보가 되니까 아 여기에도 호소하면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그 이 전주에 계시는 가족들이 이렇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그
우리들한테 역사의 왜곡과 억울한 일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해서 그냥 참고로 이런 게 왔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저희들 그 단체 활동에서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진실화해 위원회에 또 같이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기 이제 마치겠는데요. 저기 그 자 오늘 회의 끝나고 식사 자리가 마련돼 있으니까 가시지 마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형...